네, 이전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이템과 인보이스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한번 쭉 살펴봤던 주제인데, 그 사이 코드도 약간 바뀌었고, 그리고 또 복습 삼아 한번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아마 좀 비교적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change set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은 우리가 볼까요? 아이템이 여기 열려있나? 있죠? 아이템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GPC 코드와 네임과 price. 이전에 있던 taxRate 필드는 없었습니다. 없애고, taxRate, 세율이죠. 세율은 GPC 코드로서 가져올 거예요. GPC 코드는 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코드입니다. 이거, GPC 코드 상품과 서비스 종류를 약 10만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뭐 미장원, 뭐 짜장면, 짬뽕, 자동차, 타이어 등등 이렇게 10만 가지 분류해서 각각의 세율을 상품 코드에 매칭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그레이에 수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GPC 코드로부터 계산을 해낼 겁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는 단가입니다. 유닛 프라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네임 구성되어 있고요.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여기 위에 내용 보시면은 요 아이템과 인버스 아이템 그리고 인보이스 세 가지잖아요. 이세 가지인데 요건 요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아이템은 네임과 프라이스. 우리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네임과 프라이스입니다. 텍스는 일단 빼고. 그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아이템에 있는 네임과 프라이스의 퀀티티가 들어가요. 수량. 그러니까 서버 토탈이 나오죠. 그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이 여러 개 뭉쳐져서 이게 인보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인보이스를 요만큼을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얘와 얘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인보이스에 인보이스는 요만큼이 인보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은 요게 인보이스 아이템이고, 아이템은 요게 아이템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은 has many 관계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템 has many 인보이스 아이템.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이 여러 개의 인보이스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짜장면이 한 번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님에게도 팔고, 저 손님에게도 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보이스도 has many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그죠? 하나의 인보이스 속에는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서버 토탈이 다 합쳐져서 인보이스 아이템의 토탈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가 프라이스로 오고,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곱해져서 서버 토탈이 만들어지고, 서버 토탈이 합쳐져서 토탈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구성됩니다. has many 관계, 화살표 방향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계 있고, 그죠? 그리고 아이템은 이러하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이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임과 퀀티티는 네임과 프라이스는 동일하죠. 네임과 프라이스는 아이템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퀀티티는 우리가 임의로 넣는 겁니다. 수량, 짜장면 셋 되겠죠. 텍스는 우리가 아이템에 있는 좀 전에 봤던 GPC 코드로부터 텍스를 계산을 해낼 겁니다. 그죠? 세율, 각 상품별로 세율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버 토탈, 로즈 서버 토탈은 퀀티티, 프라이스, 텍스 이세 가지를 합친다기보다는 이세 가지로부터 서버 토탈을 구상을 해내고, 그죠? 그리고 인보이스는 이렇게 뭐예요? Start at end at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 마치는 시점. 대개 짜장면 같은 경우는 뭐 주문하고 계산이 끝나지만은 집을 짓거나 뭐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만들거나 할때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토탈 있고 텍스. 텍스도 토탈 텍스가 되겠죠? 토탈 텍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즈 매니 관계, 해즈 온 관계, 이제 트레이더를 통해서 이 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거래를 승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금이 결제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또 국세청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이렇게 미그레이션 파일입니다. 미그레이션 파일도 요렇게 이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전과 대동소이한 구성으로 쭉 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템 부분은
마찬가지 텍스 레이트가 이전에 있던 것을 이렇게 지워놨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하죠. GPS 코드가 들어있고 디폴트 값도 주어져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실행을 시켜서 뱅글뱅글 돌려놓으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초기화 되겠죠. 자, 초기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주석도 아마 주석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주석들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들도 주석이에요. 코멘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보이스 부분이죠. 인보이스 아이템을 먼저 만듭니다. 아이템을 만드는 방식은 아이템 체인지 셋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인서트 시키는 것. 그래서 리포 인서트 시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냥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리포 인서트 바로 해서 아이템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고 아이템 아이디를 뽑아볼까요? 이미 인서트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현재 뭐가 들어있나요? 해서 이런 아이템 있고 아이디가 이렇게 하고 GPC 코드는 지금 이렇게 없고 네임은 제주 광주 항공권, 인천 제주 항공권, 가격은 12.5, 그리고 예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까지만 나와 있고 이제 수량은 없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 아이템의 아이디를 뽑아내겠습니다. 아이템 각각의 아이디를 뽑아냈어요. 아이템 아이디를 뽑아낸 이유가 요걸 가지고 오래 좀 써먹을 거예요. 자, 인보이스 아이템즈 여기다 인보이스 아이템즈 해서 아이템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아이디 인보이스 아이템은 우리 좀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인보이스 아이템이잖아요. 아이템은 has many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보이스 아이템은 이 아이템 아이디를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인보이스 아이템의 미그레이션 파일 쭉 내려와서 요거잖아요. 인보이스 아이템 미그레이션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템 아이디가 있고 인보이스 아이디도 있어요. 요건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세팅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아이템 아이디에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인보이스 아이템즈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하면 인보이스 아이템 해서 아이템 아이디 이러하고 퀀티티 이러하고 아이디가 이러하고 퀀티티 이러하고 근데 얘가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죠. 아이디만 봤어. 그죠? 네임에는 있을 텐데 네임도 모르겠고 또 프라이스도 있겠지만 프라이스도 모르겠고 일단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구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인보이스를 한번 구성을 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이것도 같이 볼까요? 인보이스는 일단 엔티티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엔티티 들어가 있고 엔티티가 바이어가 되고 셀러가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인보이스에는 엔티티 그러니까 바이어와 셀러 이걸 여기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바이어 있고 셀러 가 있죠. 그 바이어와 셀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보이스에 들어오는 게 셀러도 들어오고 바이어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어와 셀러를 지금 엔티티라는 거예요. 유저가 아니라 엔티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활동, 유저의 경제적 활동을 대변하는 법적 인간, 법인이에요. 이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HS 엔티티 그러니까 홍길동과 성춘향이 만든 법인. 그리고 델타 엔티티, 그렇죠? 델타 항공입니다. 둘 사이의 거래를 지금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엔티티 아이디를 뽑아냈죠. 엔티티 아이디 뽑아내서 그 엔티티 아이디를 이용해서 바이어의 엔티티 아이디, 셀러의 엔티티 아이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뭐 에러가 떴습니다. Undefined function invo item 이제 그러네요. Invoice item입니다. Invoice item. 좀 전에 제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바이어에서 엔티티 아이디, 인보이서 엔티티 아이디, 셀러의 엔티티 아이디까지 다 깨끗하게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인보이스 크리에이터 해서 파라미터를 던져 넣어줬죠. 이게 여기까지 우리 이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던져 넣어주면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쫙 나와요. 그냥 위에서부터 마구 쏟아져 나오죠. 여기서부터인가요? 자, 인보이스 크리에이터 여기서부터 볼까요? 일단 왼쪽 부분을 좀 당겨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아, 예. 자, 크리에이트 부분이 빠져나온 부분. 요 크리에이트가 빠져나온 부분이 어디입니까?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부분 파일만 아마 열어놓겠습니다. 인보이스, 요거죠. 얘만 열어놓고 다시 보죠. 인보이스에서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것이 크리에이트로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IOPTEST 크리에이트가 나왔죠.